언어 재활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편으로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치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언어 재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종종 많은 분들이 언어 재활사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또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또 내가 그거에 맞는 사람일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대답을 해드리기는 또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니까 답장을 못 해드릴 때도 있고 답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이 약간 단체 답장처럼 언어 재활사가 되고 싶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어떤 학교를 가고 뭐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지금 막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거나 다니고 계시거나 졸업을 갓 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재활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편으로 언어 재활사가 되려면 문법을 준비해라. 문법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문법은 크게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몰폴로지라고 해서 형태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신택스가 구분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문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 일을 할 정도의 선에서 말씀드리면 몰폴로지, 형태소에 대한 부분은 체감과 어미, 조사, 그다음에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이런 부분이 좀 될 거고요. 구분구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식의 문장 성분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의 구문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학교 문법만 잘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긴 한데요. 제가 실제로 지금 현직에 있는 언어 치료 선생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갓 졸업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이 문법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좀 치료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2세 미만의 언어 수준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중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냥 단어를 연결하는 수준이지 아직 문법 발달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을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사실 주격조사 종류가 뭐 있는지 도구격조사가 뭔지 몰라도 사실은 중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구격 조사야 라고 모른다고 해서 칼로 카과를 잘라요 이런 문장을 목표로 정하거나 중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 저희 전공책에는 사실 문법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기초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공책 자체는 이미 문법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쓰여진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항상 정상 아동과 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 아동에게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치료를 하는 직업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자바라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바라 분석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언어 발달의 한 챕터를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바라를 분석하는 방법은 허용 분석도 있고 좋은 분석도 있고 또 제가 말한 문법에 관한 분석들도 있어요. 문법이나 구문구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아동이 뭐 세 단어를 말하는지 사어절을 말하는지 오어절을 말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사모절을 말할 수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사과를 먹어요, 엄마가 이빨을 닦아요,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단순한 구문만을 쓰는 아동들이 있고, 그 다양하게 주어, 부사어, 서술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다양한 구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형태소 부분에서도 봐도 어떤 아이는 종결 어미를 한 가지만 쓰는데 어떤 아이는 종결 어미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뭐뭐 하자, 뭐뭐 했어, 뭐뭐 했어요, 뭐뭐 했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구문구조에는 이제 단문만 있는 게 아니라 복문들도 존재하죠. 보통 복문은 만 4세에서 5세 대단히 이제 활발하게 형성이 되는데요. 만 3세, 그러니까 한국나라 5살, 4살에서 5살 이런 아이들을 잘 관찰해보면 이미 복문의 시초에 해당하는 구문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먹고 갈게, 넣고 닫아, 이렇게 해서 이어절이지만 이미 동사와 동사를 붙인 위안성적인 복문의 시초에 해당하는 문장 형태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는 두 단어니까 단어 단어만 붙인 거를 중지할 거야, 혹은 뭐 조사나 뭐 어미를 넣지만 복잡한 구문 구조들은 치료사가 중지하지 않고, 혹은 이걸 목표로 넣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미 이 치료실에 온 아이를 내가 정상 발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표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곰돌이 뭐예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차가 배 타고 수영해요. 수영해요. 응? 아유, 치유해요. 네, 배 타고 수영. 안긴 문장은 복문의 한 형태인데 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마치 안겨져 있는 것처럼 포함된 문장인데요. 엄마가 만든 과자, 빨간 옷을 입은 아이, 머리를 딴 아이, 머리가 긴 아이, 이와 같은 안긴 문장의 형태는 친구가 빨간 옷을 입어요 라는 문장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빨간 옷을 입은 친구와 같은 불완전한 안긴 문장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아이가 구문구조 단계가 됐을 때 이러한 것들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자요. 응, 졸려서 잘 거잖아. 누가 잘 거야? 머리 묶은 입은 친구. 머리 묶은 친구가 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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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잘 거야. 아, 머리 묶은 친구가, 머리 묶은 친구가 자야지. 일어나, 일어나. 아, 잘 잤다. 이제 어떤 친구가 졸려서 잘 거야? 자전거 옷 입은 친구.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2어절 수준, 3어절 수준이라도 이런 지적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또래에 맞게 종결 어미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지, 조사를 적절하게 쓰는지, 혹은 다양한 구문 구조들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 또한 저희가 치료 목표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질적 분석을 좀 해서 아이들의 목표를 좀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치료사가 이런 문법적인 지식의 바탕에서 목표를 고민하는 것과 그냥 어떤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적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아이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라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언어체어열쇠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라 편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